81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하나씩 보자. 가로 1번. 실수 X와에 대하여. 이건 이제 조건이 아니지. 이거는 이제 명제 전제인데.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아,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다 또는 Y는 0이 아니다이다. 그럼 여기에서 조건은 X 곱하기 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고 또는 Y는 0이다. 이게 이제 P면 Q다꼴의 명제거든. 그러면 이걸 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냐? 왜 대우가 이용하냐? 이거 뭐가 아니면 또는 뭐가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기가 좀 힘들거든. 머리가 아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다 이면 이다로 바꾼다 이거야. 대우를 이용. 대우를 하면은 대우를 이제 쓰면은 이면 이다로 바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대우로 쓰는 거야. 대우. 자, 대우 쓰자. 대우 쓰면은 처음에 이제 실수 XY에 대하여. 이건 이제 그대로 이건 조건이 아니지. 실수 XY에 대하여. 대하여. 아, 이거 왼쪽에다 써야겠네. 칸 부족하겠다. 실수 XY에 대하여. 그다음에 이제 요 결론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부정이 되면서 여기로 오는 거지. 부정이 되면서. 그럼 요거를 이제 부정시킨다고. 그러니까 부정에 여기 대우니까. 그 요거 부정시키면은 뭘 건드려야 되냐? 0이다. 또는, 아, 그러니까 0이 아니다. 또는 0이 아니다. 이걸 이제 세 개를 건드려야겠네. 그래서 뭐가 되냐? X는 0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그리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 자, 그리고 이고로 쓰자, 이고. 이고로 쓰니까. 자, X는 0이고, Y는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X, Y가 0이 아니다. 요게 이제 부정이 되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이쪽. 그럼 뭐가 되냐면은, X, Y는 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정을 시키면은 요게 이제 저기 바뀌는 거지. 0이 아니다가 이제 0이다가 되는 거지.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보면 되거든. 보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야, 이건 참이지, 그치? 이거는 뭐 진리집합 뭐 그거 볼 필요 없이 x가 0이고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잖아. 그치? 참이지 참. 이거 뭐 진리집합 볼 필요도 없지. 읽으면 나오잖아요. x가 0이고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니까 대우가 참이니까, 그치?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 된다. 그러니까 그 명제와 대우는 참하고 거짓이 같아. 가로 2번. 가로 1번. 실수 XY에 대하여. 요거는 조건 아니야. 이건 이제 명제 전제고. 가로 치자, 이거.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그럼 요거 이제 조건이 P가 되는 거고. 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요게 이제 조건 Q가 되는 거겠지. 조건 Q. 그럼 이제 대우를 이용하여. 그럼 이게 굳이 왜 대우를 이용하냐? 또는 때문에 그래.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는 또는보다는 그리고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 또는보다는. 그래서 대우를 이제 이용하자. 대우. 이거 저기 대우를 쓰면은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거든. 그러면 이제 요놈을 우리가 이제 대우를 쓰는 거야. 대우. 그러니까 대우는 부정 여기니까. 얘가 이제 부정이 되면서 요 자리로 가는 거지. 부정이 되면서. 그럼 이제 부정이 되면은 뭐뭐 바뀌게 되냐?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이게 바뀌어. 바뀌지. 그래서 이제 뭐 되냐면은 x가 1보다 작다. 또는 이제 그리고 되는 거지. 이거로 쓰자. 그리고를 이거로 쓰고 y가 1보다 작다. 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얘를도 부정을 해 가지고 요 자리로 오는 거지. 부정을 해.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바뀌냐? 얘지 얘. 부등호. 부등호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참 등호 안 들어가지 참. 이거 부정시키면 이제 부등호 안 들어가지. 요거지 요거. 요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참거짓인지 보면 되지. 요게 대우야. 이게 대우지.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이거는 이것도 진리집합 굳이 볼 필요 없지. 우리 진리집합 그 정도 했으면은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으면은 두개더 하면은 2보다 작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라고. 대우가 참이지. 그럼 명제도 참이겠네. 명제도 참이 된다. 가로 3번. 81번에서 봐야 될 문제는 가로 3번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 이게 이제 나중에 귀류법에 좀 필요한 이제 부분이 있어서 가로 1번, 가로 2번은 그냥 하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 그러면 자연수 m에 대해 이건 이제 명제 전제고 m이 자연수란 전제. m의 제곱이 홀수이면 그럼 요게 이제 p가 되는 거지. 이면 m도 홀수이다. 요게 q가 되는 거지. q. 그러면 우리 대우를 쓰면은 대우 자연수 m에 대하여 이게 이제 대우를 쓰면은 얘를 부정을 하면서 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를 부정시키면은 뭐가 바뀌냐? 홀수지. 홀수 짝수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지. m이 홀수이면 m이 아참 짝수이면 이제 짝수이면 m이 짝수이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 이제 부정을 해가지고 자리가 바뀐다. 그럼 뭐가 되냐?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어? 홀수지. 홀수. 여기서도 홀수가 짝수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면은 m의 제곱 도로 쓰자. m의 제곱도 짝수이다. 그럼 이걸 증명하는 거야. 야, 여기는 이건 좀 봐야겠다. 이건 좀 봐야 돼. 자, m이 짝수이면은 m의 제곱도 짝수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m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m이 짝수라니까 자, m이 이건 좀잘 봐도 짝수라고 그러면은 m이 짝수이면은 짝수의 특징이 뭐냐? 짝수의 특징은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지. 2를. 그러니까 짝수라고 그러면 2를 모든 짝수는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m이 짝수이면은 m은 2k로 나타낼 수 있지. k는 자연수. k는 자연수. 2k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홀수는 2를 약수로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2k도 나타낼 수가 없어. 짝수만 2k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 m의 제곱은 뭐가 돼? m의 제곱은 2k의 제곱이잖아. 2k 제곱은 뭐가 돼? 4k 제곱이 4k 제곱. 그럼 4k 제곱은 또 우리가 뭐로 쓰냐면 2를 또 바꿀. 그러니까 4k 제곱은 또 언제나 2를 약수로 가지고 있다고. 그럼 뭐야? 야, 그러면 m의 제곱도 짝수네. 그 임으로 m의 제곱도 짝수이다. 그치? 그러니까 아무튼 2로 묶을 수만 있으면은 짝수야. 짝수.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 되는 거지.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좀 봐둬야 돼, 이거. 가로 1번, 가로 2번은 좀 그런데. 여기까지.